안녕하세요. 유니티브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민수기 27장 14절 말씀.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사울왕도 기뻐하며 다윗으로 군대의 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후에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그 노래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습니다. 자기보다 다윗에게 10배나 되는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여인들도 문제였지만 다윗은 더욱 문제였습니다. 즉, 그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다윗은 그 영광을 모두 자기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척 노여워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즉, 비신앙적인 처사로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여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의를 도둑놈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놈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최고의 목적,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영광은 하나님께였습니다.